이상인 씨와 지돈 씨를 좀 가르쳐달라 라는 제의를 했을 때 흔쾌히 승낙을 하셨습니까? 아, 흔쾌히 승낙은 했는데요. 왜 거부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두 분이 아무래도 실망을 하고 저한테 왔는데 운이 좋으신 거죠. 또 저를 또 만났으니까. 아, 이상인 씨, 이번에 자신 있습니까? 양궁을 시작하기도 전에 네. 저는 큰 화살을 두 대 맞았습니다. 왜요? 가슴에. 한 대는 김진호 감독님한테, 한 대는 조윤정 감독님한테 두 대를 맞고 그 화살을 빼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이상인 씨 오늘 제일 늦게 왔는데요. 제일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진호 씨는 어떻습니까? 한 말씀 하시죠. 사실 제가 그동안 바보 이미지였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바보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릴 날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말을 좀 많이 아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부터 선택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상인 씨, 과연 김동준이냐, 상추냐, 리키냐, 이주연이냐 선택해 주십시오. 동준아. 동준이는 막내고 막내가 또 첫 게임부터 상처를 받으면 안 되니까 동준이는 빼겠습니다. 그리고 뭐 무슨 배려하는 것처럼. 그리고 주연이는 제 또 KBS 탤런트 동기고 그때 연수 때 제가 방장이고 방돌이를 해줬기 때문에 제 빨래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주연이가.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또 천문 붓기는 그렇고 빼주고 리키와 상추인데 저는 상추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유는 탁구편을 보시면 다 압니다. 오늘 운동에서 1등을 했다. 상추를 상추를 상추 당첨. 제작진에서 3개월간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게임 시작한 지 8분 30초 만에 집에 가는군요. 상추야, 너에게 도전을 신청한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두 번째 상처를 안겨드리는 날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자, 다음은 진, 온 이제 세 명입니다. 김동준, 리키 김, 이주연 선택해 주십시오. 네, 저는 솔직히 상추 형이나 리키 김 형이나 동준이를 촬영장에서 많이 봤어요. 드림팀을 촬영하면서.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서 좀 많이 미안하더라고요, 마음속으로.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적이 한 분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진짜 허당인지 오늘 진짜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1단계 형님이시죠. 1단계 형님. 네, 우리 주연이 형님. 이주연 준비 출발. 뭐예요? 준비 출발. 그렇죠. 좋아요. 좋아. 이제부터 준결승 전으로 갈 수 있는 티켓을 확보하기 위한 바로 그 전초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이 제일 탈락이네요. 표정을 향해서 딱 선수 선발전 탈락 후 전 양궁 국가대표 코치 이은경 감독을 찾아가 비밀리에 훈련을 시작한 두 사람. 나날이 눈에 띄게 실력이 향상되는 이상인, 그리고 이에 비해 크고 작은 실수들을 보이며 감독님을 긴장시킨 진호. 왼쪽 어깨 유지하면서 통만 붙이는데 선수 탈락의 아픔을 딛고 드림팀의 비밀 병기가 된 두 사람. 과연 무사히 비밀 훈련을 마치고 양궁 최강자로 등극할 수 있을 것인가? 김진호 감독과 조윤정 감독의 지도하에 맹훈련에 들어간 네 명의 멤버. 턱 밑에. 그렇죠. 자세 교정이 가장 시급한 문제점으로 드러난 가운데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고 1대1 대결을 통해
자세 분석과 교정에 들어간 선수들. 이것저것 많이 생각하지 말고 자세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완벽해. 안정된 자세와 고도의 평정심이 필요한 양궁경기. 과연 이들 중 그림팀 신궁으로 탄생할 양궁 최강자는 누가 될 것인가? 드림 프로젝트 양궁 최강전 오늘의 대결 방식. 20m 떨어진 거리에 놓인 120cm 너비의 표정을 향해 활을 올린 순간부터 30초 내에 활을 쏴야 한다. 세 발씩 3세트 대결을 벌이며 2세트를 먼저 이기면 승리. 3세트가 끝난 후 동점일 경우 승패가 날 때까지 한 발씩 번갈아가며 쏘게 된다. 가운데는 지금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렌즈를 깨뜨린 선수가 있던데. 옛날에 김경욱 선수가 렌즈를 깨뜨려서. 그렇죠. 예, 돈은 냈나요? 돈을 왜 냅니까? 아, 돈을 왜 냅니까? 그 전에는 이제 퍼펙트 골드라는 말이 없었고, 예. 그 이후부터 퍼펙트 골드라는 명칭을 쓰게 되는군요. 만들어진 거죠. 양궁 준결승 진출전 이상임 상추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양쪽의 감독님 올라오셔가지고 뒤에 선수들한테 코치를 했어도 상관이 없나 보죠? 뒤에 있어야죠. 처음에 시작은 가위바위보로 네. 먼저 쏠 건지 이긴 분이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상추가 졌어요. 이상인 씨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상인 씨가 먼저 쏘게 되겠습니다. 자리도 선택권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그쪽에 서서 쏘시겠습니까? 네. 자, 이상인 선수가 지금 먼저 쏘겠다고 한 이유는요. 네. 상추의 점수를 알고 나중에 쏘면 오히려 그것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그렇습니까? 네, 선수 심리가 조금 먼저 쏘고 나면은 잘 쏘고 났을 때 더 자신감도 생기고 불안감 없이 자기 자신 실력껏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네. 쏘는 선수가 또 유리할 알겠습니다.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이상인이 준비합니다. 첫 번째 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 상추 씨가 마음의 부담을 좀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용히 해주시고요. 9점이에요. 9점. 1점 차입니다. 자,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이상인 선수가 펜을 쏘고 상추가 그 다음에 바로 부담이 좀 컸을 텐데도 일단 9점을 쏘았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시권이에요.